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이름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사 혹은 이제 독립전쟁사 그 의미가 단순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거기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되찾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왕조 치하에 있었는데 그 왕조는 이제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내쫓고 다시 세울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 민국이다라고 하는 그 이념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그 식민지 지배를 그 받은 나라는 사실 그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월드컵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의 국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보면 아주 국가 내용들이 상당히 격렬해요. 다 막 적들을 갖다 죽이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런 이제 근대사를 경험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야말로 그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못지않은 아주 격렬한 그 독립전쟁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올해는 다행히 이제 3.1혁명 100주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군데서 그 뭐 기념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례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확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체는 그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주의 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던 이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가 그 민족주의와 이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제와 항거했던 그 부분이 그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친일세력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에 많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축소되고 사장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사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그 민주공화국이란 그 이념 자체를 우리 그 독립 이제 운동가들이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주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이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가 없기 때문에 사건들이 계속 나열되면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민주공화제의 이념 독립운동가들이 주창했던 그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먼저 그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이제 출발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독립전쟁에서 나타난 민주공화제의 이념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치면 크게 봐서는 지금 압록강 대안인 압록강 북쪽인 서간도 지역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두만강 북쪽인 그 북간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대부분 양반 사대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그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 분들이 많죠. 그런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양자 사이의 민주공화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제에 이르는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서간도 이쪽에 그 정착했던 분들 여러분도 아마 그 아실 텐데요. 그 서울의 우당 유회영 일가라든지 그다음에 저 경상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 일가, 백화 김대락 일가 또는 이제 저 강화도에서 망명했던 그 양명학자들 우리가 강화학파라고 불리는 양명학자들 이제 이분들이 서간도 지역에 그 정착을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기지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 주로 이제 양명학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 양명학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그 주자학과 양명학이 다른 게 이제 주자학은 그 송나라 남송에서 나왔는데 이제 양명학은 명나라에서 나오죠.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양명학에서는 그때 이제 남송과 명나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명나라 때는 그 농민들의 지위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승된 농민들의 지위를 또 대변하는 학문이 유학의 한파가 양명학인데 양명학에서는 이제 사회 동포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주자학 성리학에서는 사람을 신분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사람은 신분에 따라 나누는 걸 거부하고 사회 동포주의 그리고 이업 동도라고 해가지고 이업 다를 이자 써가지고 이업 직업은 다르지만 동도 추구하는 바는 같다라고 하는 이업 동도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양명학이 갖고 있는 사회 동포주의 사상에 또 공부해 보면 이분들이 그 서간도에 망명했던 분들이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로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양명학이 갖고 있는 사회 동포주의 사상에 그다음에 서구의 여러 그 당시까지 발달한 여러 이제 민주 정치 이념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그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혹자는 우리나라 민주공화제가 그 우리 해방 이후 뭐 미국에서 가져다 줬다 하는데 그건 다 우리 역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이미 이분들이 망명할 때 그 1910년 11년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할 때 이때 이미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분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북간도에 정착했던 대종교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민족주의 종교분들이 주로 이제 그 북간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고 서간도의 분들하고 북간도의 분들 이분들이 거의 80~90%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간도에 정착했던 이제 민족주의 성향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또 민주공화제와 연결되냐면 그 우리나라 지금 민족주의가 그 많은 비판을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5천 년 내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민족주의라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말할 때 내셔널리즘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를 번역하는 건데요. 내셔널리즘은 번역하면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뭐 국가주의로도 번역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서양 개념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양은 중세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코스모폴리탄 사회였다가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민족 국가화가 되면서 각 이제 여러 민족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곧바로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민족주의는 곧바로 제국주의가 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 유일하게 일본이 그런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주의는 침략주의, 제국주의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민족주의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민족주의자는 뭐 몇 번 들라고 하면 뭐 백범 김구 선생을 들 수 있고 뭐 단재 신초 선생 이런 분들 들 수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나의 소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력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강대국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 정도가 높은 그런 나라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단재 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지만 이분은 또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는 나중에 이제 아나키즘 우리가 독립운동 할때 다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아나키스트는 각개인의 철저한 자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철저한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이념인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부에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이 일본 제국주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를 마찬가지 견지에서 마치 우리 민족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북한도에서 활동했던 이 민족주의자들, 민족 종교를 이제 했던 분들, 그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를 추구했던 분들이 어떻게 민주공화제와 이념을 다룰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그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단군이라는 공동의 조상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평등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각계에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가지고 모두가 단군이라는 공동의 조상을 그 모시고 있는 공동 운명체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 민주공화제라는 그 이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제가 이제 그 계보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 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왕조 국가였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이제 되찾는 나라를 민주공화제로 했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민주공화제라는 그 이념이 나오게 될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제가 먼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처음에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성장을 한 다음에 미국에다가 그 일본도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약 개정을 하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 일본은 헌법도 없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헌법 제정위원으로 삼아서 미국으로 가보니까 미국은 그 국민들을 대통령 뽑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제도를 채택 안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가보니까 영국은 국왕이 있긴 있는데 영국은 의회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당시 프러시안으로 가는데 독일. 그러니까 독일은 당시에 아주 이제 임금의 권한이 아주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독일 헌법을 모체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뭐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의 뭐 기본 정신이 대륙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륙법, 프러시안 법을 갖고 메이지 헌법을 만든 걸 갖다가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법의 사상 자체도